카메라가 우리 쫑쫑이 못한데. 오늘 좀 구웠나 봐. 안녕. 헤이. 시계요 할까? 아니 무슨 커플입니다가 없으니까. 아. 그렇다고 우리가 아 우리는 무슨 커플이야? 아, 뭐 당분간 아. 채널 명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여튼 헤이 시계요. 쫑이요. 처음 건데 저희 쫑쫑이랑 낚시 데이트 하려고 놀러 패션이에요. 그 영상을 안 찍을까도 했는데 또 온 김에 우리 맞지. 또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평상시에 이제 애들이랑 놀러 갈 때는 막 풀빌라나 이렇게 수영장 있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 솔직히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겠어가지고 맞아. 그냥 딱 그냥 진짜 우리 편하게 그냥 쉴 수 있고 바다 가깝고 바로 앞에서 낚시 때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일단 보여는 드리자. 자, 제 뒤에 보이는 게 시계예요. 네, 시계예요. 또 제 뒤에 보이는 게 시계예요. 시계. 제 뒤로 보이는 풍경에 보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 세 명이랑 왔어요? 포스? 자, 오션뷰가 천천히 끝까지 있었는데 촤악 해야 돼. 이게 좀 느낌이 여기서 촤악까지 와야 되는데 네, 맞지? 아, 우리만 장본거 보여드리는데 원래는 알죠? 우리 펜션 갈 때마다 술을 여기 가득 채워놓는데 보통 맞지? 짜잔. 이건 엄청 작죠? 소주도 두 병 제로 콜라? 그다음 이거는 양념통이에요. 제가 이제 혹시나 요리할까 싶어서 매일 여행 다닐 때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 삼겹살 되게 맛있겠죠? 그리고 햄, 저건 햄 하나. 쫑쫑이가 밥에 햄 먹는 거 좋아하거든. 보통 여행 올 때 좀 작게 사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넉넉하게 사오려고 했는데 우리 낚시라니까 여기도 잘 잡히는 철이거든요. 맞아. 나머지 한 칸에는 이제 물고기를 구워 먹을 거다. 못 잡으면 저걸로 이제 때우자. 죽어도 잡겠다는 맞지. 마인드로. 여기 화장실입니다. 그냥. 안 돼. 뭐라는데 조용히 가만히. 다행히 스파가 없네요. 어디 가자! 뒤에 카메라를 보여! 왜 엉덩이에 쓰다듬어! 뭐냐 쫑쫑이는 이 역시 바텀과 탑차 이 쫑쫑이는 놀러오니까 이 화장을 하는 느낌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낚시하는데 어차피 바람 다 튈텐데 아니야 마스크 있어 낚시필까 시간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남지? 좀 뒹굴대고 있을까요? 어디 발을 내밀어! 어디 발을 내밀어! 잠시만 일하기 싫길래 근데 진짜 얼마나 편하냐 날씨도 오랜만이고 이게 뭐지? 아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그런 쪽이야 아 이거 풀어주세요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거 풀어주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뭐 하나씩 이렇게 뭐해요? 돈을 드릴게요 이거 오늘은 스파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좀 안 피곤하게 잘 수 있겠네 김치는 내가 만들어볼게 저 물 반쯤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말 괜히 했다가 CS 배로 듣기가 들어오겠노? 좋아 젖었다 저 좁아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봉아 그럼 밀착 시스템이야? 안 돼 안 돼 껌딱지처럼 붙어있을게 좀 조신하게 있어야 내가 아침에 아직밥도 먹고 배우가 조신해야 내가 저녁에 쌈수단도 먹고 조연이도 한번 먹고 갈까 아이가 자기가 자꾸 이렇게 여기 선 보이지? 넘어오지마 넘어오지마 오늘 각 침대야 나중에 간식 세트 갖고 와야 돼 이 선 내가 다시 만들어야 돼 안돼 우리 아니 자기가 넘어왔는데? 자기야 웨이트 이럴 때 쓰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고
너무 이쁘다. 제가 엄마인 것 같아. 제가 제일 커. 엄마 아빠인가 보다. 그지? 봐봐. 이렇게 걸어 나오면 이렇게. 우와. 스파가 옆에 있는데. 스파? 이 수영장이잖아. 요거 스파 하는 거 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야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좋아. 저기선 야한 짓 하면 좀 됐어. 아니야. 좀 좋네. 이제 여러분들 배 타러 가기 전에 드라이브 좀 하고, 쫑쫑이랑. 드라이브 좀 하고. 배 타러 가볼게요. 기! 기! 우리 쫑쫑이 이쁜 짓. 뚱뚱한 짓 말고. 귀여워. 얘도 좋은가 봐. 쪽. 와. 그래서 짠. 땡땡이. 일단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 데이트 아니 해변. 저희가 이제 날 잡고 이제 낚시만 하러 오면은 10시간 12시간 하루 종일 우리만 뵐 수 있게 독배로 나가는 게 있는데, 다음에 이제 낚시법이 다르거든요. 맞지? 맞죠. 근데 웃긴 건 우리 둘 다 생선을 안 먹는다. 잘 구이는 이제 식용을 먹는데 그냥 구이도 못 먹는다. 그나마 좀 요즘에 도전을 해가지고 돌돔 회 정도는 그 정도 한두죠. 그지? 아, 내 너무 이 평화로움 너무 좋다. 가자. 기 이렇게 오면 커플 신발, 커플 트래퍼. 내 머리 얇게 나오죠. 얇게 나오게 해줘. 멀리서 찍어야 돼, 자기야. 발꿈치도 왜 들어? 티 안나게 올라갔어. 귀여워. 오근이 새끼 입어야지 꼭. 난 수영 못하니까 꼭 입어야 돼. 혹시 나 떠내려가면은 날 구하고 자기가 먼저 떠나. 둘다 살 수 있으면 좋지만 한 명밖에 못 살면. 아, 살리고 나는 바다 저 깊은 데 파인애플이 되라는 소리야? 아니지, 내가 보여줄게. 아. 오빠가 안 믿어. 오빠가 대신 수영 못하니까 점프해가지고 배 탔습니다. 오늘 물고기 이빨이 많이 잡을게요, 여러분들. 저녁에 숯불 할 때 같이 구워 먹을 수 있게.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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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걸 못 줘. 근데 선장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우리 단골이라 선생님이 덥다고 저 선실안에 태워주셔가지고 저희 선생님이랑 수다떨다 오는 걸 못 찍었어요. 나중에 포인트 이동하거나 들어갈 때는 찍을게요. 일단은 낚시하기 전까지. 벌써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못 찍었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졸라 많이 잡았어요. 오늘 먹거리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아, 손질해야 될 거 많네요. 오늘 하나는 조림을 하고. 아 고등어 조림 내가 할게 그러면. 아, 굽는 거는 그쪽이. 오케이 그러면 쩡쩡이 하는 걸로. 조림용 조림용 이 고등어를 잡아야. 아직 고등어 큰 건 안 나왔어.
아, 오늘 손질할 맛 나겠네. 이 정도야. 아이고야. 이놈이 일단 현재까지 이놈이 제일 커요. 와. 와. 그냥 들어봐. 와, 나 큰 거 많이 잡았는데 내 거 안 껴가지고. 그래도 이놈이 제일 크다. 와. 오늘 뭐 할 거네. 솔직히 다 잡았는데. 이거 알죠? 이 탑으로서 지금 쫑쫑이도 저한 마리 잡고 들어왔었으니까. 나오면 크기 나발이 1등이지. 1등이지. 안 나오면 뭐 크기로 가야지. 승현이 힘겨운데. 대물이야, 대물이야? 아, 아 뭐야. 뭐야 밑에? 그냥 저기. 아니네. 예. 여기 걸렸네. 야. 밧줄. 밧줄 잡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 영. 사람들 있다고 쫑 하는 대로 양치더라. 내가 잘못했어. 오랜만에 나오는 거 어때요? 이제 요새 촬영한다고 잘 못 나왔는데. 이게 삶인가? 그지? 요새 너무 바빴어. 이게 휴식이고 삶이고 기쁨인가 싶어. 나를 당해 좋다. 근데 나 너무 호박민처럼 나오잖아 지금. 비해서 좋겠어. 어때? 민호 어때? 이거 약간 90년대 감성 같아. 알지? 이러고 이제 손 이러고 입어야 돼. 조금만 왔다. 오! 오! 투힛! 투힛! 좀 우리가 생선을 다 못 먹어서 제일 큰 것만 몇 마리 좀 하고 사람들 나눠주던가 뭐. 일단 좀 큰 놈들만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미쳐. 와 얘 4자 될 것 같아. 와 무서워 크다. 얘는 제일 크다. 와 나머지는 선생님이 횟집 하시는데 찌끄다시하게 달라 하셔서 거기 주고 갈게요. 배 타고 가는 거랑 그 바다 풍경이랑 우리 또 내려가지고 또 다시 켤게요. 바이바이. 아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뽀뽀하고 싶은데 사람 많아서 참는다. 졸라 귀엽네 최종현 10월. 이제 낚시 끝내고 갑니다. 종이 지쳤어.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제 배에 바람을 즐기십시오. 아 좋아요. 이제 우리는 그 고등어 무조림이랑 전갱이 할 거 사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봐요. 빨리 가요. 전갱이랑 고등어 다 갈라. 그 고등어 조림할 무, 양파, 파, 고추, 마늘, 그리고 어제 안 산 김치. 고등어 사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갑시다. 기기. 긴장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기기.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죠. 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우리 쫑쫑이 힘이 약하니까. 아, 너무 커졌잖아. 쫑쫑이였으면 이거 못 들거든요 여러분들. 저 그러면 다리 후당후당이 걸렸어요. 아, 나 지금 쟁하게 가는 거 보이지? 아, 아 무겁긴 하네. 어 무겁긴 해. 야채가 땡긴다. 어, 우리 더 같이 맛있다? 나도. 오늘 숙소 도착했고요. 아유, 너무 재밌게 봤다. 이제 하이라이트 숯불이랑 숯불이랑 뭐 이렇게 해요. 이제 숯불 하기 전에 저는 생선 손질을 못하거든요. 쫑쫑이 생선 손질 할 동안 난 좀 씻고 고기랑 요리를 내가 맛있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풍경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바베큐 할 장소이기도 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깨끗이 씻기라고 했죠? 깨끗이 씻기라고 했는데 뭘 씻기란 말이 없었어. 난 고기랑 요리를 내가 맛있게 하겠다. 물고기 씻기고 있어. 물고기 씻기고 있어. 그러면 씻기로 가야죠. 조심스럽게 씻기로 가볼게요. 아, 저 절대 사심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씻기로 했으니까 내가 씻겨주는 게 당연히 사기 때문에 씻겨줘야죠. 조용히 나가보죠. 씻기로 왔어요. 내가 다정하게 씻겨줄게. 호랑이도 이렇게 이쁘게 씻겨주고 오늘 호랑이 샤워하는 날이네. 호랑이 너 누가 씻겨볼래? 아니 씻기라 뭐 씻기란 말은 없었잖아. 내가 생선 씻기라고 했잖아. 물고기 씻기고 있어. 여기도 생선 있어. 자기. 야! 이 생선 말고 하고 있어! 혼나! 그럼 이제 씻기로가 들어갈까? 아 빨리 생선 씻기로 가. 우렁을 잡아먹고 빨리 빨리 가! 빨리 깨문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씻어볼 건데 조명이 없는 게 아쉽구만. 일단은 애들을 모두 목욕시켜줄 겁니다. 목욕시켜줄 땐 항상 고무장갑을 껴줘야 돼요. 아니 다쳐요. 제일 먼저 해줄 건 비누로 쳐줘야 돼요. 싹 쳐볼게요. 자, 이렇게 생선 비누를 모두 다 쳐왔는데요. 자, 그러면 생선 손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많이 징그러우니까 다시 저를 보세요. 어우 깜짝이야. 내가 이 생선 씻으러 했더니 남편 팔에 있는 생선을 씻으러 와? 거기도 생선이 있잖아. 야, 안돼 안돼 싶어? 안돼 안돼. 응? 감사합니다. 여보 요렇게 씻어주면 됩니다. 아 요렇게 한 번씩 해주고 올게요. 오 이렇게 완성했네요. 50에서 봤어. 오 이렇게 앞뒤까지 완벽하게 하죠. 끝. 드디어 손질이 완료가 이건 소금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금까지 했죠. 오케이. 이제 제가 요리만 하면 되나요? 네. 그동안 내가 씻고 오면 될까? 요리하는 남편 엉덩이 아. 그만 해줄게. 알았또. 짜란. 이제 우리 놀러 마지막 밤이라서 생방송도 진행할 거고 생방송 안에서 바베큐 파티 해볼 건데 그걸 세팅하고 오늘 우리 바베큐 준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쇼. 일단은 우리 쩡쩡이가 손질하고 소금질한 아니 이거 살 뭉개진 거 아니에요? 아. 생선 구울까? 구울까? 그리고 내가 한 2시간 전에 재놨어. 맛있겠다. 거기 없어. 그럼 내가 구울 테니까 쩡쩡이 세팅 좀 하고 있어. 삼겹살 남자 먹는 거지. 어? 와, 씨. 자글자글. 고기는 다 구웠고, 우리 쩡쩡이는 방송쟁이야. 오빠야 엄두 혼자 방송하니까 안 쓸쓸하나? 안 쓸쓸해. 그랬어? 막 벌렁벌렁 거렸어?
일단 우리 밥 좀 먹을게요. 먹고 생방송 좀 하다가 생방송 켜놨거든요. 생방송 좀 하다가 또 이제 우리 붙어 있을 때 또 찍을게요. 종종이 일로 와. 일로 와. 오빠 옆으로 와. 거기 앉아도 괜찮아? 응. 나 A톤 틀어준대. 아니야. 나 얼굴도 안 나는데. 엉덩이만 나는데. 엉덩이도 나왔어? 가벼워서 가벼워. 다시 한 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쫑쫑이 애교 부리러 왔어요. 왔다요. 그래서 쫑이가 애교 부리러 왔어요. 쫑이 늘 가볍죠. 저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에요. 왠 줄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왔길래. 이제 뭐라고? 내 멘트는 어디 갔어? 저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에요. 왠 그래서 이번 우리 데이트행 어땠어요? 저요? 네. 나 솔직히 오늘 이쁜 바다, 이쁜 하늘,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자기랑 있어서 또 오고 싶어. 늘 만나 이렇게 진짜 행복해. 이제 그러면 엔딩하고. 엔딩하기 전 나 씻어야 한대. 씻고 자기 먼저 씻어. 자기 씻고 나 씻을게.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잘 때 카메라 잠시 켜놓고 저희 수다 좀 떠는 거 보면서 방 데이트 시간인데 아까 저 씻을 때 쫑쫑이 들어온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저도 카메라 들고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쫑쫑이는 나만 봐야지.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발만 찍겠습니다. 대충 옷만 좀 벗고 기다려. 자, 쫑쫑이 놀리러 가봅시다.
나 뽀뽀했는데 안 보여. 나 죽어봐. 안 보여.